안녕하십니까?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 김용중 목사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읽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불편해지는, 매년 통독을 하다가 막히는 책, 어렵다고 소문이 난 성경책 중 한 권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원래 법과 질서, 규범을 다루고 있는 책들은 어려운 법입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레위기는 그가 부르셨다라는 의미로 웨이크라라고 불리다가 훗날 70인역이라 불리는 성경책에서 레위인에게 속한이라는 의미의 류이티콘이라고 불립니다. 결국 레위기라는 말은 레위인들의 기록, 레위인들을 위한 책 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방법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배이기 이전에 그 예배에 바쳐진 음식들에 대한 규정들이 기록된 책이라는 것. 따라서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의 방법들을 알려주는 책인 동시에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레시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에는 5대 제사와 4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레위기 1장부터 6장 초반부까지 소개되어 있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는 4가지로 구분되는데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인 화제, 좌우로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제물을 높이 들어 올리는 제사 거제, 물, 포도주 등과 같은 액체를 부어서 따라 드리는 전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올라라고 불리우는 번제는 번제단에서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로 소, 양, 염소, 새 네 가지 드리는 제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불을 사용하기에 화제이고 완전히 다 태웠기 때문에 태울 때 나오는 연기, 그 향기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입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소, 양, 염소, 새를 가지고 그 동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하는 이유는 희생제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자신의 죄가 그 동물에게로 전이 되어짐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동물은 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겁니다. 또한 번제는 자원제,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형편에 맞게 예물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소로 드리고 가난한 사람이 비둘기로 드렸다고 해서 제사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구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드리는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받으셨다는 것이 레위기 속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민하, 소제는 가루를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불을 사용하니 종류는 화제인 겁니다. 번제가 제물의 전부를 불태웠다면 소제는 태우고 남은 것을 제사장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먹을 음식이었습니다. 소제는 조리 방법에 따라 만드는 방식이 다릅니다. 즉 어디에 조리하냐, 화덕이냐, 철판이냐, 냄비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화덕 제사는 화덕 피자와 같은 구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판 제사는 부침개입니다. 냄비 제사는 탕, 수제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밀가루로 조리 방법에 따라 다양한 음식이 만들어지듯이 가루로 드리는 소제도 똑같습니다. 뒷부분에는 소제를 드릴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제시됩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빻은 가루로 드릴 때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제단에서 하나님께 태울 음식에는 넣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릴 때 제사장들이 먹을 음식에는 누룩과 꿀을 넣어도 됩니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소재에는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그런데 누룩과 꿀을 넣어야 맛있거든요. 하나님의 배려가 보이십니까? 제사장들은 맛있게 먹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순수한 곡식가루로만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대신 첫 이삭의 소재에는 기름과 유향을 발라 향기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문화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서로 그 계약을 확증할 때마다 불변한다, 지속된다라는 의미로 계약 당사자들이 소금을 먹었습니다. 이로 볼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실된 약속임을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샬롬에서 유래된 단어 쉘렘, 화목제, 말 그대로 화목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개인의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공동체 모두의 화평을 위해 드리는 보답제 성격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치킨 한 마리로 수백 명이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제물은 소와 양, 염소처럼 덩치가 큰 것들이었습니다. 드리는 방법은 번제와 비슷합니다. 스테이크로 먹을 수 있도록 내장에 붙은 기름, 콩팥 등 먹을 수 없는 부분을 도려내고 불로 구워서 함께 나누어 먹었던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번제도 그렇지만 화목제가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사람 사이의 기쁨을 나타내는 축제의 제사가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제단 사면에 뿌려지는 희생제물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즉 속죄를 상징하는 피가 제단에 뿌려져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 죄가 사라지고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불신과 증오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에 뿌려진 피는 훗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제사를 드리는 제물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드리는가, 이것이 레위기의 제사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레시피라고 생각하면 훨씬 수월하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레위기가 중요한 이유는 레위기에서 다루고 있는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레위기를 모르고서는 신약의 마태복음, 야고보서, 특히 히브리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힘드시겠지만 큰 이미지로 제사의 종류, 방법들을 익혀가시기 바랍니다.